안녕하십니까. 복현안행 원장수 영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사각권입니다. 왜냐하면 사각권은 일자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경추디스크에 주된 치료 근육이기 때문에 이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는 것은 제일 늑골에서 경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근의 종류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제1늑골과 제2늑골에서 붙어서 목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SCM, 흉골지, 쇄골지 뒤쪽으로 해서 혈관이 경동맥이 올라가는 그 뒤쪽에 여기 사각근이 있는데 거기가 중사각근에 해당이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근육 상관에서 중사각근 그 사이에서 혈관과 신경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상하신경 쪽으로 넘어가는 그 혈관과 신경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 사각근의 제일 주된 그것은 척골입니다. 척골, 귀닿게 하는. 자, 보시면 늑골에서 경추에 횡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추가 고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늑골이 딱 어느 정도 자세를 잡기 때문에 늑골이 딱 고정이 된 상황에서 수축이 되면 그게 척골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목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일자목이지만 저희들이 왜 그 목이 약간 척골이 되냐면 이 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쓰면 오른쪽 견갑골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견갑골이 어버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견갑근 쪽에서 목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고 이 손이 가는 쪽으로 해서 고개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각근 쪽에 수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사각 쪽은 늘어나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 사각근은 척골에 주관된 근육이고요. 경추 디스크를 만드는 주된 근육이다. 왜냐하면 이 사각근에서 문제가 되어버리면 일자목을 만들게 됩니다. 일자목이 되는 것은 사각근이 땡겨서 일자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턱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그 사람의 몸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시선이 전면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전면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중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시선은 그대로 전면을 보고 몸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앞으로 턱이 이렇게 일자목이 됨으로 인해서 사각근 쪽에 일자목이 더 진행근을 막기 위해서 사각근 쪽에 긴장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통통해지지가 않습니다. 늘어나죠.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세 유지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되고 통통해지는 근육들이 아닙니다. 늘어나고 고정이 되는 이완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완성 수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완성 고정되는 근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 척골을 이렇게 할 때 주로 통증을 많이 되고 척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스플링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스플링 테스트는 이 시술자가 의사가 환자를 목을 누르고 신전해서 이렇게 척골식입니다. 밑에서 하방으로 누르는 힘을 두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스프링 테스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전하고 척골만 시켜봅니다. 뒤에서 환자를 신전. 신전할 때 통증과 그리고 신전할 때 괜찮은데 척골할 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신전하고 환자분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 보면 신전할 때 어깨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신전하고 척골할 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경추 디스크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건들리기 때문에 내가 목을 고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깨 근육을 할 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건 경추 디스크가 됐을 때 제일 주된 근육은 이 사각근이다. 그리고 활성화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하는 동작. 특히 식당 아주머니라든지 서빙을 많이 하거나 해서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거나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근육이 이 사각근인데
사각근육 같은 경우에는 TP는 여기가 있지만 통증 양상은 경부와 엄지손가락 요 두 부분, 두 부분하고 팔꿈치 쪽에서도 통증이 방산이 됩니다. 치료를 해보면 나중에 팔꿈치 쪽에 상안골을 치료를 하면 사각근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경추부의 완화도 되고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근은 경추 디스크를 치료를 하면 무조건 사각근을 봐야 됩니다. 자, 경추 디스크가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일자목이 된 상황에서 목을 신전 굴곡, 그게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면 고개가 굴곡 신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약간 편적으로 기울으면서 그쪽으로 디스크가 영향을 되는데 거기서 주된 근육이 사각근입니다. 근데 일단 사각근 쪽에 경추 디스크가 없고 경추 디스크 상 테스트에는 크게 걸리진 않는데 손쪽에 저림이라든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뻣뻣해진다든지 그런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하고 측골할 때 통증은 없는데 손에 통증을 느끼거나 팔꿈치 쪽에 불편한 느낌 그리고 이 목의 뻣뻣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증을 하게 되면 사각근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추 디스크로 발현되는 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각근이 문제가 되어서 목의 통증이라든지 경추 디스크가 오는 경우에는 제가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봉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써서 경추 디스크 부종이 심한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각근에 문제가 되면 사각근 TP를 치고 경추 쪽에 그 봉침을 쓰게 되면 2-3회 안에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추 디스크까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사각근도 치료하고 봉침까지 썼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까지 계속 통증이 되고 저녁에 야간 수면통이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경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추 디스크라고 판단이 되시면 경추 교정과 봉침과 TP와 모든 것을 다 해야 이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보면 이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일자목을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와 이 교집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경추의 신전 측골시 통증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해서 경추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경추 디스크가 발현이 돼도 사각근은 무조건 치료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각근 쪽에서 일자목에 걸리는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한테 치료는 이렇게 통증을 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치료하면 되지만 경추 디스크가 발현이 되는 기전을 보면 앉아서 일자목이 된 상황에서 고개를 앞뒤로 많이 핸드폰이겠죠. 요 최근에는 주로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를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서 하는 운동, 뭐 주로 탁구 같은 경우 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탁구를 하게 되면 턱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세를 잡는데 턱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면 일자목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을 이렇게 들어오고 손으로 이서 골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탁구를 운동을 하게 되면 목 위치하고 허리 위치를 그리고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서 하는 운동 중에 탁구를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되면 줌바 댄스라도 서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각근은 아주 중요한 거죠. TP로서 실제적으로 통증 감소도 손으로 가는 방산통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경추 디스크 쪽에 부하도 줄여주고 그렇지만 봉침이나 추나까지 하지 않으면 사각근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사각근만으로 경추 디스크가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봉침과 추나 치료를 하고 뭐 한약도 괜찮습니다. 추나를 안 하시면 한약을 써서 통증을 경감을 시키고 나서 환자한테 자세가 경추 디스크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권해줘야지만이 경추 디스크가 완화되고 통증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 같은 거 좀 하나요? 네? 하라고요? 네. 예. 탁구 같은 거. 네. 자, 사각근은 여기 보면
여기 중사각근. 사각근에 촉진을 하게 되면 눈이든지 이런 쪽에 찌릿찌릿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오게 돼서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각근은 여기 보면 이 혈관하고 신경이 들어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손을 분리를 하고, 사실 여기 지금 통통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일자목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통통한 게 안 나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고 여기는 손으로 방산이 돼요. 요렇게. 왜냐면 요 사각근 위쪽으로 해서 신경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손 쪽으로 해서 방산이 되는 느낌이 요렇게. 안 하면 돼. 사각근은 중사각근만 봐. 자, 사각근은 누워서 치료해야 돼. 알았지? 앉아서 하면 잘못하면 쓰러져. 근데 잡아. 여기 사각근 쪽에서 혈관하고 신경이 요렇게 빠져나오니까 SCM은 이건 그 근육인데 경주디스크에는 SCM은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딱 잡으면 여기 혈관이 요렇게 잡히거든. 여기 보면 중사각근이 요렇게 독특하게 나와. 그지? 잡아요. 눈을 보면 잡으면 제대로 눈이 찌르르 오거든. 요렇게 잡아놓고 질러. 뭐지? 맞지? 여기 사각근. 근육 치료는 이게 다.